자, 이제 천문을 한번 볼게요. 별자리는 뭐 고대부터 너무 중요했죠. 왜냐면 하늘의 계시를 받는 게 왕이니까 왕의 권위를 올려주는 역할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그 고구려의 그 벽화에 보면 별자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고구려였던 별자리를 보고 또이 조선시대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겁니다. 천상 하늘이란 얘기죠. 네, 열차 막 이렇게 줄을 지어 있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별자리를 볼수 있는 그런 별자리 그 그림인데요. 요거는 이제 언제 만들었냐면 아무래도 이 별자리 빨리 확보하려면 나라를 새로 세웠을 때 내가 별자리 접수했어. 나 별자리 하늘에 계신다 알아. 그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 때. 태조 이성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세종의 문화적인 어떤 특징, 세종식의 어떤 문화와 그다음에 조선 후기 문화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온 게두 개가 항상 번갈아가면 나와요. 자, 세종의 어떤 문화 유산을 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칠정산이라는 겁니다. 이 칠정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한양 중심의 역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양 중심의 역법.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죠. 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시간.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전까지는 여러분 중국에서 받아왔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전까지 중국에서 받아온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전까지 시간에 대한 주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칠정산을 만들면서, 한양 중심의 역법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주권을 확보한 거야.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아무래도 이 집,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쪽 북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과 한양을 중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한양을 중심으로 어떤 그 역법서가 드디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엄청난, 진짜 놀라운 어떤 그런 발전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세종은 정말 훈민정음 창제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데서 굉장히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네. 뭐, 장영실과 같은 발명가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발명품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앙부일구가 있고요. 앙부일구. 앙부일구는 여러분들 바로 해시계가 되겠습니다. 네, 해시계가 되겠습니다. 앙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솥뚜껑을 이렇게 뒤집어 놓았다는 의미예요. 예, 뒤집어 놓은, 그 해시계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앙부일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루가 있습니다. 자격루. 자격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 물시계가 되겠습니다. 어우, 이거 이번에 복원이 됐다고 하던데요, 보니까. 이 복원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민 많았었는데 복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치국이가 있습니다. 치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런 어떤 비의 양을 쟀던 기구, 바로 치국이. 자, 이 앙부일구, 자격루, 그리고 치국이.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종 때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천문과 관련된 자 조선 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선 후기 천문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이제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 서양 역법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시헌력이라는 건데요. 네, 시헌력이라는 건데요. 이건 바로 서양 역법입니다. 서양의 역법이다라는 거. 이렇게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조선 후기가 되면요. 예, 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 홍대용 설명드렸죠? 홍대용의 지전설 설명드렸잖아요. 그 홍대용이 또 이렇게 혼천이 같은 것도 만들어요. 홍대용이 또 혼천이. 이거는 하늘의 별자리를 이렇게 볼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천문 기구예요. 혼천의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아까 홍대용의 어떤 그 중상학파 지전설 혼천이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천문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들 배웠고요. 특히 칠정산 기억하시고요.